제주 밭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전 방안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 난개발과 무관심 속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자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제주 밭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주 밭담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삼방산 인근입니다. 밭담을 보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장비의 도움 없이 크고 작은 돌들을 굴리고 괴어넣는 전통 방식으로 담을 쌓아갑니다. 허물어진 밭담을 다시 쌓는 이들은 전문 기술자부터 이제 막 담 쌓기를 접한 초보자들까지 다양합니다. 사라져가는 제주 밭담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돌담 복구하는 봉사활동은 아마 제일 처음 한 거는 2015년도 같아요. 제가 비양도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방사탑이 무너진 채 아주 오랫동안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다음에 와서 이거 보수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화산석의 특징으로 곳곳에서 제주의 매력을 간직한 밭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이나 반, 무덤 등의 경계를 담당했던 돌은 시멘트 블록과 콘크리트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나 말들이 농작물을 뜯어먹기 위해 밭으로 들어오다 허물어지면 즉시 보수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과거에는 밭담이 무너지면 소나 말들이 밭에 들어와서 농작물을 뜯어먹기 때문에 바로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밭담이었다면 지금은 무너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밭담을 와서 다시 보수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시커먼 현무암이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 마치 검은 용이 용트림을 나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흑룡만리. 이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사라져가는 제주 밭담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